자, 코인 핫뉴스 시간입니다. 네, 과연 시장에서는 어떠한 뉴스가 나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뉴스를 참고를 해야 될 건지, 저희가 꼽아본 세 가지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죠. 테더 뉴스 나오네요. 호수 발행 논란이 잠재울 증거가 제시가 됐다. 네, 과연 이거 한번 살펴보겠고요. 자,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연준이죠. 네, 바로 가상화폐 시세 정보를 활용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과연 어떠한 뉴스일까 궁금하네요. 세 번째입니다. 조폐공사입니다. 국내 최초의 공공 분야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에 대해서 착수를 한다라는 이러한 뉴스가 나왔어요. 첫 번째 뉴스부터 봐야 될것 같아요. 자, 테더 호수 발행 논란을 잠재울 증거가 제시가 됐다라고 그랬었는데, 예전에 테더 사태 아시죠? 테더 사태 때문에 또 한번 크게 이 가상화폐 시장이 무너졌었는데, 과연 이러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예, 그동안 이제 네. 뭐 테더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불안에 좀 떨고 있는 그런 악재성의 뉴스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번에 테더 관련해서 논란을 잠재울 만한 좀 증거가 나왔었고요. 자, 그 전에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뭐 그동안 테더 사태다 아니면 테더가 문제다 막 여러 가지 얘기 들으셨겠지만 이 테더가 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테더는 코인입니다. 테더 코인입니다. 달러와 연동되어 있는 코인이고요. 1달러는 이제 1테더로 바뀌어서 이제 시장에 발행되고 있는 코인입니다. 자, 하지만 이 테더사에서 예치되어 있지 않은 달러, 그렇죠. 바꿀 수 있는 달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자비하게 이제 테더를 발행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처음에 상품거래위원회와 그리고 증권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런 의혹이 좀 불거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뭐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이제 텍사스 주립대학교의 존 그래핀 교수가 연구를 했는데 테더는 정말 불법이 맞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증거 사유로 자 테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더사죠. 테더 리미티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테더 리미티드에서 잔액이 없지만 달러가 보유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테더를 발행하고 또 이제 테더 리미티드는 거래소입니다. 거래소 비트피닉스의 자회사입니다. 이렇게 발행된 테더를 이제 비트피닉스에서 구매해서 대량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구매했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원래는 없는 코인이죠. 허위 코인을 만들어서 비트코인을 구매했기 때문에 투자분들이 보기에는 이 비트코인이 갑작스럽게 대량 매수가 들어오고 또 시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 앞으로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 비트코인 시장에 달라붙어서 이제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래는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안 되는 코인이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테더 측에서 바로 반박을 냈지만, 이제 그 의혹으로 인해서 뭐 불신과 점점 의혹은 더 이제 올라갔다, 더 쌓여만 갔다라고 보여졌고요. 자, 이번에 하지만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FBI 총장이죠. FBI가 이제 만들어진 법률 회사가 있습니다. 그 법률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불시에 테더사를 또 테더 리미티드를 방문해서 이제 계좌를 열어보는 그런 감사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계좌를 열어본 결과 이제 테더 측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달러는 한 25억 정도 달러죠. 25억 5천 달러를 보관하고 있었고요. 자, 그만큼 이제 발행했던 테더는 24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달러와 그리고 테더사에서 발행했던 테더는 동일하다, 일치하다라고 좀 밝혀졌고요. 실제로 뭐 이런 뭐 사기나 허위가 없이 실질적으로 1달러와 1테더를 정확하게 나눠줬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일단락 돼서 이제 앞으로의 테더 사태, 테더 논란은 좀 없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렇다는 것은 이 비트코인 시장은 그동안에 뭐 허위 매수라든지 그런 허위 코인 발행이 아닌 실질적인 투자자들의 이제 참여로 또 이제 앞으로의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상승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상화폐와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런 의혹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끊임없이 의심을 하고 의혹을 제기해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건 좋지만 이존 그래핀 교수처럼 조사가 확실히 안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가격이 더 내려가게 되어 있고요. 투자자들은 더 심리가 불안해지고 또 이제 실제로 이제 손절을 치고 나오면서 좀 많은 경제적인 타격도 있는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허위 매수에 대한 의혹은 좋지만 이런 뭐 확실한 발언, 확실히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통해서 이거야말로 이게 더 시세 조작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앞으로 지금 유명 인사들이 뭐 가상화폐에 대해서 또 블록체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확실한 상태에서 좀
확정적인 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좀 않게 바란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 테더 관련해서는 더 이상의 의혹은 없습니다. 아직은 이제 또 더 대신에 더 이상 또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추가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건 이 감사 보고서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이 감사 보고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고 좀 나와지고 있는데요. 자, 테더사 측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감사 보고서에 대한 서류적으로 준비를 해서 확실하게 좀 의혹을 풀어줘서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테더 사태. 예전에 뭐 테더 청문회까지 열릴 정도였죠. 물론 거기에서 테더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불안감, 항상 테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흔들릴 것이다 라는 판단이 많았어요. 다행스럽게도 좋은 쪽으로 조금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뉴스 알아봤고요. 두 번째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미 세인트루이스 연준에서 가상화폐 시세 정보를 활용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가상화폐 시세 정보를 어디에다 활용하는 건가요? 일단 연구를 하는 데 이제 쓴다고 합니다. 이제 가상화폐 시세 정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세인트루이즈 연준이죠. 연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비관론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변해가는 이제 가상화폐 시장과 이런 가치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이제 연준에서도 이 가상화폐 시장을 조금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봐야겠다라고 좀 포함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제의 흐름이라든지 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을 조사할 때 이 가상화폐도 포함시켜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제도권내로 끌어들이는 초석 단계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상당히 기분 좋은 호재성 뉴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가는 코인은 총 4개 코인이죠. 4개 코인, 비트코인과 또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이렇게 4개를 추가로 편입시켜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얼마 전에 또 5월달이 이 연준이 세인트루이스에 대한 연준이 입장을 바꾼 거는 작년 이번 달 5월 아 지난 5월부터였습니다. 자, 지난 5월에도 FOMC 회의에서 얘기하면서 이 현금과 이제 가상화폐는 형제지간과 같다라고 좀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비슷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가상화폐는 현금적으로 가치를 인정을 받을 만하다라고 좀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 당시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제한적인 공급량이 현금과 비슷하다. 현금도 마찬가지로 제한적으로 나와주기 때문에 이 가치를 끊임없이 올라갈 수 있고 가치가 희석되지 않는다라고 좀 얘기했었고요. 자, 두 번째 또 이슈가 금융에 대한 자유를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에 중개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입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자, 저희가 물건을 구매할 때 중개인이 필요 없듯 이 가상화폐 시장도 마찬가지 물건을 구매할 때 중개인이 필요 없이 자율적으로 물품 구매나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또 그렇게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이제 부정적인 발언은 아닙니다. 한 가지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고쳤으면 하는 점도 좀 내비쳤었죠. 자, 그게 뭐였냐면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탈중앙화를 좀 목적으로 나와준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앙은행에서 통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불법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나쁜 악성적인 그런 불법적인 모습에 좀 휘말릴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줬었고요. 자, 그 대신에 뭐 이거는 중앙은행이 없지만 각 나라에서 규제를 통해서 적절하게 좀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번 연구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의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또 경제의 시간, 또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가상화폐를 같이 포함시켜서 연구하겠다. 만약에 제가 저번에 또 말씀드렸었죠. 이 공포지수 관련해서 공포지수랑 이제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상관관계에 놓여져 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금융이 좀 위기가 맞으면 안전형 자산으로 올라가는데, 자, 이 가상화폐 시장은 현재 안전형 자산으로 좀 편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연구를 또 꾸준히 통해서 이제 먼저 세인트루이스에서 한다면 지금 미국에서 가장 연준 중에 가장 가상화폐를 반대를 하고 있는 게 뉴욕입니다. 뉴욕에서도 새롭게 마음을 여는 만큼 더 좋은 또 미국 전체에 대해서 제도권 내로 편입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고요. 국내에서도 이런 거를 좀 발판 삼아서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주기 위해 또 이제 적절한 규제를 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사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실생활을 조금이나마
적용을 시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남아있는 뉴스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조금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조금 연구도 진행을 하고, 연구뿐만이 아니라 기술력들을 좀더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말씀까지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뉴스 알아봤고요. 세 번째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폐공사네요. 국내 최초로 공공 분야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착수를 했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글쎄요, 조폐공사에서는 뭐 한국은행이라든가 조폐공사에서는 조금 블록체인 기술뿐만이 아니라 가상화폐 자체를 좀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한국에 대한 그 국내 금융권은 지속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론자였습니다. 그만큼 가상화폐를 싫어하고 이제 가상화폐를 좀 부정했었는데요. 자, 이번에 블록체인 기술에 관련해서는 좀 부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여러 나라들이 이미 블록체인 연구를 시작해서 상당히 편리한 시스템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에 반면에 국내에서는 현재 4차 산업혁명 준비가 가장 하위 단계다라고 좀 연구 조사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불명예를 좀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 자체에서 블록체인을 좀 활발화시켜준다는 뉴스는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요. 자, 이번에 좀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조폐공사에서 이제 블록체인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연구에 착수하고 이제 앞으로 실행에 옮겨준다라고 나왔습니다. 총네 가지 부분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잡고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성장을 시켜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가 공공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입니다. 자, 아시겠지만 뭐 고향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디지털에 대한 화폐는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상품권에 대해서 나왔는데, 자, 보안성의 문제라든지 또 이제 직접 사용자가 사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모습이 있다라고 좀 보여줬고요. 자, 그 반면에 이제 비트코인 또 가상화폐죠. 인터넷에서 발행한 코인을 통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켜서 사용한다면 상당히 편리하게 이제 가상 지역 화폐를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서울에서 노원이죠. 노원구의 가상화폐 노원은 지금 이미 많이 퍼져 있고요. 이미 상당히 많이 편리하다라고 해서 좀 이제 그 구청 구민들에게 상당히 사랑을 받고 있는 코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자, 이처럼 지역 화폐를 만들 때 지역만의 이제 코인을 만들고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켜준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요. 자, 두 번째로 모바일 상품권과 이제 유통 그리고 복지 수단을 지급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동안의 이 복지 수단,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수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위에서 횡령이라든지 아니 불법적인 자금으로 인해서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요, 이제 문서조차도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복지 정책, 복지 수단을 정확하게 투명하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좀 밝혀졌고요. 자, 세 번째는 공공기관과 이제 중소기업 업체들 간에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를 좀 개발하겠다. 라고 밝혀졌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죠. 다양한 프레이비 블록체인에 대한 데이터 위변조 방지와 무결점을 좀 보정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도 어제 뉴스와 좀 같이 연관시켜서 간다면, 자, 이번에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는 맞습니다만,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대해서만 좀 강조한 느낌입니다. 자, 아시겠지만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또 퍼블릭 블록체인 이렇게 두 가지의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이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블록체인이고요. 프라이빗은 가상화폐가 필요 없는 블록체인입니다. 자, 하지만 현재 대기업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알리바바라든지 그리고 JP모건, 골드만삭스, 네이버, 카카오까지 모두 다이 퍼블릭 블록체인을 연구하고 퍼블릭 블록체인에 대해서 성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 가상화폐를 부정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현재 프라이빗 블록체인만을 발전시켜 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자, 앞으로 블록체인 시장의 더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세계 최고 국가의 90%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냐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블릭 블록체인에 대해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주시고 또 이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게 또 성장 가치가 있는 만큼 더 활용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블록체인을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세 번째 뉴스.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도 공공기관들이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뿐만이 아니라, 선물의 가상화폐까지 연구,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런 뉴스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